안녕하세요. 영화감독 고희영입니다. 제주 여성 허스토리. 오늘 만나보실 주인공은요. 바로 이 제주 서문시장을 무려 50여 년 동안이나 굳건히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4.3과 6.25라는 아픈 역사적 상흔을 파편처럼 간직하고 계시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정말 씩씩하게 당당하게 삶을 개척해 오신 분입니다. 박복순 삼촌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고추를 다듬습니다. 1967년부터 시작된 고추와의 인연. 50여 년의 내공만큼 대충 해도 기본은 할 텐데 박복순 삼촌의 손길에선 허투루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삼촌을 두고 사람들은 타고난 장사꾼, 장사의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장사하는데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처음 어떻게 아셨는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나한테 네. 도부상 네. 할 팔자다. 그 7, 8살 난 아이를 자꾸 거기 말한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그 고춧가루로 살 생활을 안 하고 메라스 장사하려고 생각했는데 아, 딱 와보니까 메라스 팔고 막막해. 그걸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가 고춧가루 장사하라고 막 하라고 해서 그냥 물건을 갈아오면 다 팔고 하니까. 무슨 차이였을까, 삼촌? 무슨 사이는 아닌데 아마 나는 후회했나 봐. 물건 주는 게 깍쟁이가 아니고. 그 옆에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도 못 팔아. 다 나만 다 팔아. 내가 파니까 다음에 그 자리가 앉는 사람도 있어. 거기도 안 팔려. 아침에 가면 앉아가서 한 번도 소변도 안 보고 다 끝나. 소변 보고 그렇게 하고 왔다니까 내려올 때는. 사실 삼촌이 처음 장사를 시작한 곳은 서문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조천장, 외도장, 하기장 등 3년 동안 오일장을 전전하다가 1970년 이곳 서문시장에 터를 잡았습니다. 해녀들이 이제 물건 요만큼씩 해오잖아. 앉을 때마다 못 앉게. 근데 나는 우리 가게가 길어. 난 다 앉으라고 해. 저기 사람이랑 옆에 간 안정 말하고 그 물건 다 여기다 난 앉았어. 나는 다 앉았어. 우리 가게 들어오는 꼴망만 남기고 한 7, 8명은 앉을 수 있게. 그럼 다 여기다 다 놓고 팝생해. 그 이제도 그 왕 말하는 아줌마에서 애기도 없고 비 오고 하는데 물건은 가정하근에 팔려는데 놀 데가 없어서 정말 눈물 날 지경이었는데 아줌마가 여기 앉아서 팔고 가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 한다고. 삼촌이 이 장사하는 재능이 삼촌 스스로 솔직히 있는 것 같아요. 장사는 있잖아요. 고집 그대로 장사하면 돼. 정직하게 솔직히 그대로. 그 물건이 고추면 이거 고추 이거 이 고추 그대로. 1956년 그녀 나이 18. 부산에 일하러 갔다가 편물점에서 장사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박복순 삼촌. 그것이 계기가 되어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고추 장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삼촌이 부산으로 가게 된 데는 6.25로 인한 아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4.3 이후 가족 모두 당시 서울대생이었던 작은아버지를 따라 서울로 이주했다가 6.25 한국전쟁을 만나게 된 것인데요. 전쟁 통해 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행방불명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6.25가 터지고 나서 남은 가족들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걸었지. 솥단지는 우리 동생이 지고 가방은 어머니가 지고 나는 지금 70몇 살 난 동생 걔 없고 40일 동안 장흥까지 전남 장흥까지? 장흥까지 걸어와서 군산으로 건너가는 배를 탔어.
그 군산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한 일주일 살았을 거라 너무 지쳐가지고 어른들은 다 기진맥진이야 막 어른들 일어나질 못했어. 우린 아이들이니까네. 그때도 나가 쑥을 뜯다가 밥에다 넣었어. 시치지도 않고 물도 없으니까 넣는데 너무 많이. 어머니가 너 어떤 생각했니? 해다니. 아니 너무 아무것도 반찬도 없이 먹으려니까 너무 맛좋은 거야. 쑥 뜯어다 넣어서 밥을 했는데 쌈을 싸드신 거 아니면 밥 지을 밥 때? 밥 지을 때 위에다 넣었어. 그런데 너무 맛좋은 거야.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셨을까? 그러니까 40일간의 목숨을 건 피난 끝에 제주에 무사 귀환한 박복순 삼촌. 23세 결혼하고 사남 1녀를 키우면서도 줄곧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여든넷 지금까지 장사를 해올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어렸을 때 그렇게 몸이 약하셨던 아이가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장사를 계속 끌고 온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 오늘 안 하면은 안 되니까 꼭 해야 되고. 왜 학교 숙제 안 해놔 지날라 되면 힘들지? 마찬가지라 장사하는 것도 똑같아. 우리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라 아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 정신이라는 건 사실은 책임감 같은 에이, 거다. 책임감이라 내가. 왜냐면 내가 힘들어 누면 온 식구가 다 힘들잖아. 그 내가 좀 더 조금 더 힘들어 불면 식구가 다 편안할 거니까 건강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제주도 시어머니 같은 여성들이 어서 가시 전국적으로 제가 보건데 이렇게 자식들한테 마지막까지 의지하지 않겠다는 그게 너무 강하셔서 그러니까. 삼촌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계산하고 계신 거 있어 마시? 나 그건 이제까지 사라질 것보다는 안 해주게. 솔직히 말래. 이제까지 사라질 것보다는 안 해신디 나가 사는 하는 돌봐주긴 해야지. 내가 죽기 전날까지 장사할 운이 있대. 나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내가 하려고 애쓰지? 그러면서도 또 이제 아이들 생각하면 또 미안해. 이걸 이왕 해놓은 거니까 또 정말 뭐해 그래. 너네는 어렵게 안 살게 해줘야지. 아는 그런 생각은 하지, 열심히. 그건 정말 열심히 살았어, 열심히. 장사하느라 자녀들을 살뜰히 돌봐주지 못한 것이 후회라면 후회입니다. 84세 나이에도 자식들에게 기대지 않고 죽기 전날까지 가게를 지키고 싶다는 박복순 삼촌. 삼촌의 장사의 비결은 정직하게 고지곳대로. 정직의 힘을 보여주는 멋진 제주의 여성입니다.